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화면을 이렇게 열어놨고요.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O를 눌러서 가져오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끌어서 오는 방법을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조금 옆으로 이렇게 당겨 놓고 이미지가 있는 폴더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사진들을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끌어오기 전에 사진을 놓을 장소를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 사진을 올려놓을 장소가 필름 위쪽입니다. 그래서 필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럼 필름으로 갔죠. 여기에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부분에 코스모스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코스모스 사진을 열어서 이렇게 끌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사진이 너무 커서 조금 잘라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 보면 레소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피더 값을 30으로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를 30픽셀 정도 흐려주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따서 가져올 텐데요. 여기에서 컨트롤 J를 하시면 복사해서 붙이기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원본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딜리트 키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코스모스만 남았고요. 이동 툴로 옆으로 갖다 놓고 컨트롤 T 전 시간에도 계속 했었죠. 확대 축소 맞춰주겠습니다. 코스모스가 바깥쪽을 보고 있으므로 안쪽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맨 밑에서 두 번째 클릭 홀리전탈 눌러서 반대쪽으로 돌아보게 하겠습니다.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계절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코스모스를 하나 가져다 놓았고요. 그 다음에 필름 안으로 사진을 넣기 위해서 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에 매직 윈드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톨러런스를 넉넉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50 정도로. 왜냐면 여기 경계선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Ctrl J 해서 복사해서 붙이기죠. 그러면 위쪽에 이렇게 필름을 올릴 수 있는 창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 필름이고요. 여기는 사진이 들어가기 위한 필름인 거죠. 영화 필름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이거는 코스모스고요. 위쪽에 일시라든가 다른 그림들은 하나의 폴더로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 원 필름 안에 영화 필름 그림과 함께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필름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림이 들어있는 폴더를 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그림 1, 2, 3, 4번을 가져오겠습니다. 끌어서 그냥 가져올게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더 쉬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겠습니다. 엔터 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사진이 와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잡아서 컨트롤 T 해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필름 안에 들어갈 수 있게요. 그래서 다시 엔터 치시고 사진을 하나씩 움직여 볼게요. 네, 이 사진은 여기쯤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줄게요. 일단은. 그리고 4개를 같이 잡아서 영화 필름 속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 주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필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위치를 적당히 이렇게 잡아 줄게요. 옆쪽에 있는 인생은 아름다워가 이렇게 보이면 맞춰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잘라내도 되십니다. 여기 인생은 아름다워가 여기 빈 공간이 생겼죠? 이럴 때는 조금 더 키워서 컨트롤 T죠. 키우는 것은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 사랑 포스터가 옆으로 이렇게 나왔죠. 이럴 때는 조금 더 줄여주시고 적당히 보기 좋게 맞춰서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는 느낌, 그 느낌을 주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필름이 있고 코스모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레이어 스타일을 이용한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원 필름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옆쪽에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FX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습관이 돼서 이쪽을 선택하는데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FX 클릭해 주시고 드롭 섀도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줄 텐데요. 오른쪽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를 주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FX를 눌러서 주셔도 됩니다. 드롭 섀도우 조금 크게 표시 날 수 있도록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할게요. 그리고 여기 픽토그램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줘볼까요? 색상을 기본 색상과 여기에 많은 색상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돼요. 조금 더 촘촘하게 해볼게요.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하나 추가해주시면 같은 색상으로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렇게 좀 촘촘하게 해볼게요. 색이 너무 진하니까 조금 부드럽게 해서 빛이 좀 반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각도는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여기 파란색 배경이 되는 부분 여기에는 한번 패턴을 넣어볼게요. 패턴, 기존의 패턴이 있고요. 패턴을 만들어서 넣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조금 작게 하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되고요. 색상도 흰색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조금 약하게 해주겠습니다. 색상이 그래도 밝으면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는 컬러 값을 조금 진하게 위쪽에 하나 더 올려주겠습니다. 한 번에 하면 좋은데요. 컬러 값을 바꾸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스타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버튼들이 있죠. 이렇게 눈을 꺼보면 확실히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이 버튼들은 입체감을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 약간 더 표시는 잘 안 나지만 키워보면 이런 상태에서 약간 더 입체감이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5회 총장배 영상 예술제 아래의 배경으로 하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O로 가져올게요. 컨트롤 O로 가져올 때는 이렇게 옆으로 놓은 다음에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갖다 놓을게요. 안 맞으면 컨트롤 T에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맨 아랫부분까지 내렸고요. 영상이 픽토그램 색상이 잘 안 보이니까 조금만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장배 영상 예술제 글자 모양이 이런 글자였죠. 조금 밝은 글자이면서 막걸리라는 서체고요. 포천 막걸리 서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체로 바꿔주고요. 전체 잡아서 먼저 약간 밝은 서체 하고 여기는 영상이란 글자는 조금 더 밝은 서체.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흰색 테두리 스트로크 오케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스트로크를 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로크까지 합쳐져서 하나의 통 글자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다시 드롭 섀도우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냥 글자 있는 상태에서 드롭 섀도우를 줄 경우에 글자에 그림자가 튀기 때문에 여기 바깥 테두리까지 그림자가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구름 같은 느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25회는 글자 색상도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줄게요. 글자가 조금 더 잘 보이게. 그림자 각도를 135도 정도로 저는 주겠습니다. 오케이 할게요. 전체적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기 좋게. 이동 툴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진 파일은 폴더를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코스모스부터 사진, 영화, 필름까지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오토 셀렉트를 풀어주면 폴더가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래서 본래 작업할 때는 오토 셀렉트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니까 이거를 사용하는데요. 오토 셀렉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창으로 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창으로 가 있죠?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R코드가 있었죠? QR코드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요.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키워보시면 여기 코스모스 가져왔는데요. 잘려서 가져왔죠. 너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선택하신 다음에 지우개 툴로 조금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끝내놓고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상을 조금 너무 어둡다 생각되면 이렇게 약간 밝게 해서 더 잘 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